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윈도우즈 서버 2012 기준으로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 윈도우즈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뭐 이벤트 관리나 아니면 프로세스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도 방화벽도 정책도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IS 웹로그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확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실제 윈도우즈 보안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이제 확인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앞에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다면은 윈도우즈에 관련돼서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오용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르게 이제 권한들을 권한이 사용하는 비인가 사용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용어가 조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들을 했을 때, 이것들이 실제 누가 사용했는가, 나 몰래 누가 사용했는가, 아니면 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이제 연초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비인가까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저희 감사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벤트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등록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어떤 스케줄 정보에서 등록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감시도 한번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악성 코드 감염에서 분석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더 네트워크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네트워크 IDS, 우리가 IDS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앞에서 장비 저희가 침입 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나 이벤트, 이런 스케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감시를 하게 되는가, 아니면은 요것들이 이제 어떤 산업 기반 시설에 접속하는 그런 단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말들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이제 산업 기반 시설 쪽에 들어가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용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가 실제 악성 코드가 어떻게 감염이 되어 있는가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확인하니까, 윈도우즈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도구,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이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정보예요. 프로세스요. 이 프로세스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인데,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면 이제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악성 코드가 걸렸다 뭐 하면은 이 작업 관리자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이상해, 뭐 프로그램이 자꾸 CPU가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컴퓨터 이상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실무자들한테, 정보보호팀한테. 이제 그 여러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IT를 모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IT팀만 이제 IT를 잘 아는 거고, 개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 그대로 컴퓨터를 전혀 뭐 건들지 많이 안 해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가 이상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게 화면들이 자기가 자동으로 막 움직여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 눌러서 이제 작업 관리자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들이 동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CPU나 아니면 메모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딱 봤더니 이상한 이름이야. 전혀 정의되지 않은 이상한 이름들이 동작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작업 관리자에는 저희가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세부 정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HFS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동작을 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을 꺼버렸네요. 잠시만요. 제가 네트워크에서 HFS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전문 시간에 우리가 이거 실행했었죠.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데 끄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작업 끄기 작업 끝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끝내기 하면은 얘가 묻지도 않고 아까처럼 메시지가 발생하죠. 그냥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끄고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세부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것보다 조금 더 세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이제 IT를 아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고 싶을 때 요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런 사용자 이름 등에 사용하고 있는 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동작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로그인을 한 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런 계정 정보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만약 이거를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켰어요. 이렇게 노트패드 동작을 시키면은 이 노트패드라는 것을 또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용자 권한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 보안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만약 관리자거나 아니다 어드민스테이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보안 프로젝트가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어떤 거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로그인 상태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켰어요.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악성 코드 감염된 것들은 그 사용자, 로그인했던 사용자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했던 그 범죄자도 말 그대로 그 프로세스는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권한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일반적인 사용자냐 아니면은 관리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영향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프로세스, 내가 발견했던 어떤 A라는 프로세스가 어떤 권한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의심되는 거죠. 의심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동작하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의심되는 앞에서 의심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여기는 이 작업에는 이게 여기 이제 산업 기반 시설에 그런 접속할 수 있는 PC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불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냥 접속 단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설치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들, 어떠한 뭐 웹하드에서나 접속했을 때나 접속 깔리는 아니면 어떤 광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통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이름으로 막 이렇게 닉네임이 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서비스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세스, 이거를 이 프로세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어떠한 시작 프로그램 아니고 서비스죠.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냐는 것인데, 요거는 우리가 의심되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의심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냐, 그렇죠? 등록되어 있냐. 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 프로세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왜 프로세스에 그냥 동작하고 있냐,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시작을 할때 요것들을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작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얘네들은 다 서비스예요. 다 서비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 프로그램 탐색기 같은 거는 먼저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시작할 때 미리 딱 시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나 시작하고 싶어 할때 이제 프로세스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서비스들은 꼭 운영체제에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 보안솔루션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프로그램 할 때마다 나는 이게 동작하고 싶어. 서비스 개념을 동작하고 싶어. 그리고 이 서비스들은 각각에 대해서 나는 권한들도 좀 부여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싶고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할때이 서비스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서비스 열기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서비스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자, 이 서비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제 서비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가 나와요. 얘죠? 아니면은 여러분 영문으로 할 때는 서비스즈 MSC라고 있습니다. 서비스즈 MSC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서비스요. 그래서 서비스 여시면은 금방 봤던 요걸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작업 관리 자료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 상태 정보 있잖아요. 현재 중지되어 있고 실행 중이고 중지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들이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작을 누르거나 이쪽에서 속성 값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서비스 이 목록에서 속성 값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저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작을 됐어요. 여러분들 아무 프로그램을 시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요. WSAPPX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요 프로그램들을 얘를 이용해서 SV 호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자, 앞에서 봤던 저기 프로세스 정보들, 뭐 상세 세부 정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SVC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이거 악성 코드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떠 있다고 해서요. 만약 그뭐 이렇게 뭐 처음 이렇게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악성 코드 아니야. 되게 많이 있는데 뭔가 용량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것은 악성 코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이름이나 똑같은 이름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성 코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이름이나 그런 것들 헷갈리게 해가지고 분석하기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SV 호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스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스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동작시키기 위해 각각에 대해서 프로세스들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들이 다 똑같죠. 이런 거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서도 sbhost.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정보 같은 거는 뭐 종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뭐 당장 볼 이유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 계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는 이제 시스템 권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굉장히 높은 권한이죠. 어떻게 보면 높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얘네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만들어 놓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다. 프로그램이고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또 추가를 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좀더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서비스도 아까 저희가 그 뭐냐, 적은 것처럼 의심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의심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나, 어떤 권한들을 동작하고 있나, 그 다음에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나, 어떤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봐야겠죠. 근데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이름, 잠깐만요. 서비스면은 오른쪽으로 다시 또, 이게 서비스 아니죠? 서비스 다시 또 갈게요. 서비스 쪽으로 가시면은
요 프로 여기에는 이제 뭔가 뭐 정상적인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해요. 예, 정상적인 이름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뭔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기에서 이제 속성을 딱 봐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애를 봤더니 이상한 애들이 프로그램들을 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의심을 해야겠죠.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누가 누구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좀 모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요, 부모 프로세스하고 그 자식 프로세스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만약 그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탐색기라고 하는 요 isPro.exe라고 하거든요. 얘가 isPro.exe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전체 isPro.exe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담당하는 애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 탐색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것들이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할때요 아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 문서도 열 것이고, 그러면 그 문서를 열면 어떻게 되죠? 만약 워드 파일이다. 그러면 워드 파일, DOC 파일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워드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워드 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게 워드 파일이라고 하는 워드.exe라는 것이 이게 프로그램이고 얘가 DOC 파일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sPro.exe 파일을 이에서 열었기 때문에 isPro. 탐색기 isPro.exe가 이거의 부모 프로세스예요. 여기에 부모 프로세스인 것이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자식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얘는 따로 별도로 프로세스는 있지는 않아요. 그냥 문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word.exe 아니면 한글 같은 건 hwp.exe, 얘네들이 이제 프로세스인 것이죠. 얘가 hwp 문서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더더 원활하게 볼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한번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탐색기를 그 뭐냐, 익스플로러를 여신 다음에 구글.exe, 구글.com에서 저희가 안녕하고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라는 것은 스위트랑 말 그대로 이제 복합적인 어떤 도구들이에요. 많은 도구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 인터널즈 스위트를 여기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거예요. 지파일로 그냥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MS 쪽에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MS 쪽에서 인수를 했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시스 인터널즈에서 압축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압축 해제. 지파일입니다. 네, 지파일이고요. 되어 있죠. 되고, 여러분들 혹시나 보기에서 확장자들이 안 보이, 지금 현재 이것도 뒤에 EX 파일이 있는데 확장자들이 안 보이면은 보기를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인다.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이요. 저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시스 인터널즈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우리가 운영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고요. 실제 뭐 포렌식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보안용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요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뭐 당연히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요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뿐이지, 프로그램들은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현재 요 과정에서는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의심되는 어떤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나 뭐 시작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등록된 것들을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을 내면은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건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세스를 이제 덤프 뜨는 거, 프로세스를 덤프 뜨니고 이제 포트, 이거는 포트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 그 포트가 어떤 것들이 이제 열려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구들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있죠. 예,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한번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이렇게 시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제 보면은 이게 트리거즈로 이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훨씬 더 좋죠. 예, 보기 되게 편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할 때, 물론 이제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됐냐에 따라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요것들을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현재 여기에서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윈도우즈 악성 코드 감염해가지고 저희 그 강의를 했었잖아요, 제가요. 그거를 보고 한번 여기다가도 똑같이 메타스플로이트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들의 그런 백도어를 한번 심어놓고 한번 요 정보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EX 파일을 감염을 시켜놓고, 아,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동작하고 있고 어디 하위에 동작하고 있는가, 요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explore.ex 파일, explore.ex 파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explore.ex 파일 안에 아래 이제 하이, 이게 자식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쪽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얘네들이 동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태스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로그램, 우리가 프로세스, 얘가 태스크 매니저거든요. 작업 관리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동작을 시킨 거잖아요. 그 다음에 explorer.ex 파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탭으로 우리가 열었잖아요. 그쵸? 탭. 뭔 말이냐면은 explorer.ex에서 저희가 이것을 동작시키고 난 뒤에 다시 요걸 탭으로 이렇게 연 거잖아. 얘 탭을 열고 얘 탭을 열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도 explorer.ex 파일이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아래 또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그런 프로세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끄면은 바로 꺼지지는 않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꺼져요. 네, 조금 있다 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그런 트리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나는 이거를 죽여버리고 싶어 다. 그러면 킬 프로세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래들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리면은 죽일 거냐 진짜로. 오케이 하면은 다 죽어버리죠. 빨간색으로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여러분들이 건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심되는 것들이 자꾸 여기서 뜬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특히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는 애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동작하고 있는 애들은 바로 얘네들이에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사져서 되어 있는 애들이 이게 동작하고 있고 자꾸 뭐가 이제 빨갛게 됐다가 동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의심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위쪽에 마우스 위쪽으로만 옮겨도 지금 현재 탭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게 가리킬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지금 메시지 형체 메모장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요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 이 자세히 이렇게 정보들 보이고 그 경로들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IP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요거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악성 서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TCP IP에 이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 다시 한번 좀 열어볼까요? 익스플로러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com 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이제 속성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TCP IP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established라고 하는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잘 돼 있는 상태다. 현재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만 연결을 했는데, 여기서 연결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IP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광고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뉴스 이런 사이트하고 이런 주소들이 주는 그런 정보들이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TCP IP 우리가 프로퍼티스 속성 정보에서 요거 정보들을 보낼 때는 언제냐? 말 그대로 이제 악의적으로 뭔가 의심되는 애가 있는데 요것이 악성 서버들하고 혹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눌러서 저희가 이제 체크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크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는 악성 코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악성 코드가 만약 의심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악성 서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악성 URL 주소들을 이제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게 죽어버렸네요. 예. 악성 서버 URL이나 악성 서버 잘안 보이네요. 예. 크롬으로, 웬만큼은 크롬으로 여러분들 연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크롬을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설정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요즘 그 뭐냐 이제 크롬을 설치하죠. 자, 여기에서 크롬을 좀 설치하도록 할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요즘은 이제 그 지원이 종료가 돼요. 예,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크롬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MS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엣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크롬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크롬 페이지, 크롬을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롬으로 예, 설치를 했습니다. 자, 크롬 페이지에 가서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예, 토탈 .com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가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심되는 파일 같은 거나 URL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지고 여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약한 60개에서 70개 업체의 백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약 있고 그다음에 이제 V3 있고 그다음에 바이로봇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벤더사의 80개에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악성 URL인지 자기네들이 등록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비교를 해줘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알려줍니다. 되게 편한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80개 중에서 뭐한 2, 30개 정도가 뭐 악성 코드라고 탐지가 되면 그건 악성 코드다. 아니면 악성 URL이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도구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든 여러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탐지를 다 합니다. 자동으로 탐지를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0에서 76이라 이게 76개 벤더사에서 지금 현재 요거를 ispro.exe는 정상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의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더더 이제 그냥 더 전문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 이제 이야기할 게 많아지겠지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